여기 시간에 웬일이에요? 회사 조차 모임이 일찍 끝났어. 나 지금 회사 출근하는 길이에요. 나도 출근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빠 차를 타고 출근을 해요? 나 남들 구설에 오르는 거 싫어요. 아, 알았어. 그럼 다른 사람들 구설에 안 오르게 회사 근처에 내려줄게. 그럼 됐지? 아, 이거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 낫지 뭘. 아니,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푸석해? 그래요? 아니, 뭔데? 아니에요. 말 안 해? 말 안 하면 말할 때까지 차에서 못 내리게 할 거야. 미소리 때문에요. 아니, 미소리가 왜? 미소리 소령이랑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미소리 생각하면 속이 상해 죽겠어. 아니, 무슨 일인데? 혹시 영웅이하고 관련된 일이야? 소령이 어머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미소리 영웅이 일 생겼을 때 그때 고3 담임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아,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소리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이 소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석빈아, 이수령 씨 어머니가 미소리 고3 때 담임선생님이라고요? 아, 그래. 그래요? 두 사람은요? 우리 미소리 이제 겨우 상처 아물고 다시 시작하나 했는데. 너한테 이런 꼴 다 보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한 건데. 어디서 또 바보같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오찬수 씨 인터뷰 시간은 오늘로 확실히 맞춰놓은 거지? 네. 굼벵이도 그런 재주가 있다더니 무슨 재주로 오창수 씨 섭외한 거야? 아니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건가? 난 지금 가서 오창수 씨 인터뷰 따고 올 테니까 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는 사건 자료들 다 찾아놔. 네, 알겠습니다. 조기자, 오창수 씨 인터뷰 섭외는 어떻게 따낸 거야? 오창수 그 사람 최근 5년 동안 다른 매체 어디에서도 인터뷰 성공 못했는데 말이야. 아, 조기자 아무튼 대단해. 운이 좋았지 뭐. 그래, 인터뷰는 언제 따기로 했어? 지금 출발해요. 그래, 그럼 수고하라고. 네, 선배님도 고생하세요. 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BC 조인진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뷰 허락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댁은 누구셔? 아, 네, 저는 오늘 도예가님 인터뷰하러 온 조윤전 기자라고 합니다. 난 댁하고 인터뷰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분명 오늘 이 시간에 인터뷰해 주신다고. 난 도미솔 기자하고 인터뷰하겠다고 했는데. 도예가님, 내일 저녁 방송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인터뷰하고 싶으면 도미솔 기자 보내라고. 도미솔 뭐해? 지금 당장 가서 오창수 씨 인터뷰하고 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 기자님이 가셨는데. 지금 오창수 씨가 도미솔 기자 아니면 인터뷰 안 하겠다잖아. 국장님이 당장 가서 인터뷰 따고 오라셔.